안녕하세요, 에이드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젤다의 전설 왕눈에서 올딘 지방의 화염록에게 무기를 먹이면 내구도를 새 것으로 수리해주고 게다가 옵션까지 붙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옵션을 어떻게 붙이는지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고 붕어 플러스 10을 뽑아 최강의 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상 파밍에 최적화된 내구업대 바위록 차관봉과 한방된 160의 개사기 아이템인 오염발 야수신의 활, 그리고 내구업대 하일리아 방패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화염록 14마리의 위치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보드 인트로! 전작은 내구도 수리나 옵션을 붙이는 시스템이 없었죠. 그래서 유저들이 글리치를 통해서 내구도를 수리하고 옵션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에서는 글리치가 필요 없습니다. 깨져가는 장비도 화염록에게 먹이기만 하면 내구도를 아예 새 것으로 수리해주고 랜덤으로 옵션을 붙여줍니다. 참고로 전작에서는 화염록에게 녹슨 무기를 먹이면 일정 확률로 표준 장비를 바꿔줬었죠. 여기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은 옥타 한 마리당 딱 한 번까지만 내구도를 수리해주고 옵션을 붙여줍니다. 두 번째의 무기를 먹이면 그냥 바로 뱉어버립니다. 대신 붉은 달이 뜰 때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옵션이 떴을 경우에는 저장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왕눈에서 얻을 수 있는 옵션은 공업, 가드수치업, 피니시블로, 내구업, 롱스로, 속사, 다연발이 있습니다. 공업은 공격력을 상승시키고 최대 플러스 10까지 뜹니다. 내구업은 내구도를 상승시켜주고 가드수치업은 방패의 가드수치를 높여주는데 몬스터의 공격을 가드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몬스터의 총 공격력보다 방패의 가드 수치가 더 낮다면 방패의 내구도가 많이 달아서 빨리 부서집니다. 피니시블로는 검으로 공격 시 막타에 무조건 크리티컬이 떠서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갑니다. 롱스로는 알범포로 무기를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입니다. 속사는 활을 빨리 쏠 수 있고 다연발은 화살을 한 개 소모하면서 두 개 이상의 화살을 쏩니다. 모든 옵션들은 흰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나뉘고 갈수록 옵션이 좋아져서 노란색 옵션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노란 옵션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흰색이나 파란색 옵션이 이미 붙어있는 무기에만 노란 옵션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무기를 처음 화염록에게 먹이면 처음에는 무조건 흰색이나 파란색 옵션이 뜨고 그 무기를 다른 옥타에게 또 먹이면 노란색 옵션이 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기 한 개에 노란 옵션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옥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올딘 지방의 고론 마을, 마라쿠구치의 사당으로 워프해줍니다. 진행하기 전에 현자의 맹약은 모두 비활성화를 해주세요. 첫 번째 옥타는 사당 북동쪽에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실버라인을 블레이드에 공업을 붙여보겠습니다. 현재 블레이드가 깨지기 직전이라 빨갛게 빛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타 앞에 수리하고 싶은 무기를 두고 기다리면 옥타가 무기를 빨아들이는데 무기를 수리할 때는 저렇게 냠냠쩝쩝이며 반짝이는 이펙트가 나옵니다. 옥타가 무기를 뱉을 때는 무기에 맞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옥타가 뱉은 무기를 집어 확인해보면 내구도가 풀로 수리되어 있고 흰색 옵션인 공격업 플러스 3이 붙어있네요. 템창에서 무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시죠? 이 이펙트가 바로 내구도가 최대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노란 옵션을 얻기 위해서 이 무기를 다른 옥타에게 또 먹여야 됩니다. 그럼 이 옵션은 없어져서 첫 번째 옵션은 뭐가 뜨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옥타에게 다른 무기를 접으면 바로 뱉어버릴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쓰임을 다했으므로 유도 눈알 파밍을 위해 죽여주고 다음 옥타로 이동합니다. 다음 옥타는 서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옵션이 뜰 때까지 세이브 로드 노가다를 해줘야 되므로 옥타 앞에서 수동 저장을 생성합니다. 똑같이 옥타 앞에 무기를 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노란 옵션이 붙었습니다. 공업대에 플러스 8이 붙었네요. 그렇지만 저는 플러스 10을 원함으로 수동 저장을 불러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해봤는데 공업 플러스 10이 도저히 붙질 않아서 저는 그냥 9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원하는 옵션을 얻었다면 옥타를 죽이고 수동 저장해줍니다. 참고로 현재 실버라인의 블레이드 공격력이 96인데요. 근위의 대검과 표지를 했기 때문에 부서지려고 할 때에는 공격력이 2배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격력 최강의 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검은 내구도가 20이므로 바닥에 쳐서 일부러 내구도를 소모해줄게요. 17대를 때리면 부서진다는 알림이 뜨는데 인벤을 열어보면 데미지가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대를 더 쳐서 한 대만 더 치면 깨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줄게요. 내구도 1 남은 이 검은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바로 라인이를 잡을 때 등에 올라타서 쓸 때 사용합니다. 라인을 등에 올라타서 때리면 검의 내구도가 소모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때 깨지려는 속성 때문에 또 크리티컬 데미지로 2배가 들어가서 원래 공격력보다 약 4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업 3레벨 효과까지 받는다면 384 곱하기 1.5 해서 한방 데미지가 576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공업 플러스 9여서 이 수치이고요. 플러스 10을 뽑았다면 582가 됩니다. P2000, 3000짜리 라인엘들이 그냥 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잘 부서지지 않는 내구업대 차관봉을 만들어 볼게요. 왕가의 창에 바위룩을 토벌하면 얻을 수 있는 하트바위를 퓨즈했습니다. 3번 화염록은 코깨섬 북쪽에 있습니다. 공격업이 떴네요. 첫 번째 옵션은 뭐가 떠도 상관없으니 다음 4번 화염록에게 갑니다. 남쪽에 온천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길을 따라서 3마리가 있습니다. 화염록 앞에서 수동 저장을 해주고 내구업대가 뜰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원트의 내구업대가 떴네요. 아쉽게도 내구도는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장해주고 다음 화염록에게 가볼게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염발 야수신의 활을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으로는 파란색 내구업이 떴네요. 이제 노란색을 띄우기 위해 다음 옥타에게 갑니다. 공업대가 붙었네요. 저는 오연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러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오연사가 떴습니다. 저장해주고 다음 화염록에게 갑니다. 이번 화염록은 언덕 위에 있어서 호버보드를 꺼내줄게요. 이번에는 하일리아 방패에 내구업대를 붙여보겠습니다. 파란색 옵션이 떴으니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옥타 앞에서 수동 저장하고 똑같이 반복하면 내구업대 하일리아 방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무기만 우선 진행해봤습니다. 참고로 아미보 무기들은 옵션이 붙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아미보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랑 퓨즈를 해서 옥타에게 먹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딘 지방에서 찾은 14마리 화염록의 위치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옵션이 붙은 무기들을 만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